저희 아이는요, 네. 지금 10살인데,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꿈이 매일매일 변하고 있거든요. 그때마다 제가 그거를 다 도움을 줘야 되는지, 이 하고 싶은 걸다 해야지 직성이 또 풀려가지고요. 뭐야 되고, 그걸 다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건지. 아, 너무 많아도 고민은 되겠네. 아니, 조금 전에 정종철 씨가 한 고민이랑 비슷한 거예요. 그리고 제가 아는 선배도 정말 아이 그 재능 찾아준다고 한 학원을 7군데 보내고 그러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런 고민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. 모든 엄마들이 아이 직업을 12살 이전에 확 정지려고 하는 거예요. 그게 문제인데, 지금, 어머님 같은 경우에. 엄마 예쁘다. 엄마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. 네. 몇 살? 엄마 몇 살이에요? 나이 어떻게 되세요? 42요. 42 완전 동안인데? 아니야, 무슨 동안이 문제가 아니라 42 내 애기야. 그래요? 아니, 나보다 2살 누나예요. 선생님, 45대 애기. 45대 애기야. 뭐든지 열심히 찾는데, 우선 여기 엄마가 얘기하신 거 제일 중요한 거, 대답은 예스예요. 아. 흐르게 두세요. 아, 그래요? 당연히. 애들이, 애가 관심 있는 분야 있잖아요. 네. 어렸을 때 원래 관심과 호기심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. 근데 엄마들은 효율을 위해서. 그러니까 아이를 키울 때, 아이를 자연스러운 생명으로 키우지 않고 효율적으로 키우려고 그러니까 나머지 간두가 하나에 몰입하라고 그러죠. 근데 그 몰입한 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애가 자연스럽게 흐르다가 보면은 이제 아이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. 이거저거 하다가 아이가 그쪽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. 중학교쯤 돼서 점점 바뀌고 흘러가거든요. 그래서 아이가 하고 싶은 거 하게 그냥 두세요. 너무 좋은 거예요, 그거는. 학원도 너무 많이 다니고 싶어 하거든요. 체력이 되면은 여러 가지 시켜요. 하고. 괜찮아. 그리고 그 엄마도 다 애 학원 다 보내지 말고 돈 다 거기 쓰면 안 돼요. 알죠? 하나 끊어, 학원 끊어갖고 하나는 엄마가 다니세요. 내 보기에는 엄마도 재능 있어 보인다. 아니, 진짜. 엄마도 같이 해요. 자기 씨앗 정보 찾아, 엄마도. 그러면은 아이에 대해서 더 많이 이해하게 돼요. 정말 가장 중요한 거 말씀드리면, 이제 여러분 다 잘 들으셨을 거예요. 그러니까 모든 아이는 고유의 씨앗 정보가 있다. 이건 딱 인정하시고, 그 다음에 정보를 키우지 마라. 정보를 키우지 마라. 엄마가 많이 정보 모은다고 그걸 집어넣어서 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. 그 다음에 아이를 막 억지로 밀어서 내가 원하는 걸 하지 말고 그냥 아이의 씨앗 정보를 믿어주고 기다리는 거죠. 그렇게 하면 애 엄마 다 행복해지실 거예요. 결국은 잘 되려고 태어난 아이니까 잘 될 겁니다. 잘 될 거예요.